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금 저희 캄보디아 구독자분들한테 비디오를 하나 추천을 받은 게 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요. 까먹을 뻔했어. 근데 기억을 해냈습니다. 제가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다는 걸. 바로 반다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아티스트를 알 수가 있었던 건데, 1년 전인가요? 제가 그 투마로우 포에버라는 그 곡을 가지고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반다가 참여를 했죠. 반탄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반다랑 협업을 했고, 지금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된 지 3일이 넘었는데 조회수가 벌써 400만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뜨거운지, 사실 저는 이 비디오 안 봤습니다. 안 봤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반다가 참여를 했다길래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 부랴부랴 영상을 킨 거예요. 이 비디오의 제목은 크무록스록크메르라고 구글 번역이 그렇게 읽던데, 예, 해석을 해보면은 캄보디아의 신랑이라는 좀 재밌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어떤 관계?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인기가 많다고 크메르 구독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한테 이 비디오를 꼭 좀 시청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또 언급하는 아티스트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반다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 사실 반다는 지금까지 제가 음악 작업물들을 들어보면 자신이 아닌 타 아티스트들한테 뭔가 듀엣이건 피처링으로 참여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반다가 자신이 아닌 다른 아티스트와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반다의 어떤 그 아티스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니까 아마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만탄과 반다의 크무록스록크메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Just 바람이 레이블에서 뮤직비디오가 실세 없이 나와요. 정말 허스라는 레이블이야.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영웜의 태통 사운드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캄보디아 크메르 로컬 바이브가 좀 진한 랩 음악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이런 곡들은 예전에 뭐 반다의 솔로 같은 곡들이나 좀 들어보면은 이런 바이브의 멜로디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들어보면 남미 아티스트들이 랩 음악으로 레게통을 많이 넣듯이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 사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인 저한테는 좀 낯선데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지금 어떤 로컬 바이브가 굉장히 진한 음악에 오르튠이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도 좀 되게 신기해. 네, 저 딱 들어도 알겠어요. 이게 아마 캄보디아 분들한테는 되게 대중적인 멜로디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지. 저 이런 멜로디에 반다가 어떻게 벌스를 만들지도 기대됩니다. 맞아, 봉. 이거 오지바비의 뮤직비디오 그 봉에 있었잖아요. 아, 그게 이제 브라더란 뜻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 아, 반다는 역시 반다다. 예, 벌써 들으면 크메르 트레디셔널 뮤직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가사에.
저는 왜 이 음악이 남미의 아티스트들이 랩 음악을 만들 때 왜 이런 로컬 바이브를 넣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짧게 짧게 치는 벌스지만 역시 반다이 벌스는 뭐 언제나 끝내주네요. 노래를 잘 들어보면 R&B 시스로 부르는데 로컬 바이브가 또 있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나라 고유의 바이브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조금씩 조금씩 섞는 느낌이야. 진짜 확실히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쪽 로컬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 들어보면 좀 신세계를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호불호를 떠나서 그 나라의 어떤 고유의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힙합의 무드로 조금씩 담은 음악들로 내놓는 거니까. 참 공교롭게도 공개한 시기가 또 비슷해요. 영웅이 태통 사운드 뮤직비디오를 올렸고 태국에서는 반탄과 반다가 크무록 스로크메르 이 뮤직비디오를 올린 거다. 들어보면 뭔가 바이브가 약간 미세하게 약간 같은 점도 있지만 또 약간 다른 점들도 있고 확실히 로컬 바이브가 강한 이쪽 크메르 랩 음악들을 들어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어필하는 그런 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인상적인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이제 뭐 레게톤 같은 남미의 음악들을 예를 들었듯이 약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 그 나라의 어떤 고유의 음악에다가 힙합의 느낌을 좀 강화는 시키지만 그렇다고 그 로컬 바이브를 그렇게 막 해치지 않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중성을 좀 더 앞세운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가 폭발적이다. 저 최근에 이렇게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서 조회수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곡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에 투마로우 포레버라는 곡을 가지고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바이브야. 재밌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런 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조금은 낯설지만 그득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시아는 그 나라들만의 고유의 그런 바이브? 고유의 음악들이 있는데 근데 그 베이스는 되게 다 긍정적이고 뭔가 좀 축제고 즐거운 시간,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사적인 바이브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국의 로컬 바이브는 사실 이렇지가 않거든요. 한국의 로컬 바이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가 말해주듯이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그 슬픔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대중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바이브 자체가 어둡고 우울해요. 그럴수록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동남아시아의 로컬 바이브에 있는 음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뭔가 흥겨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댄서블하고 힙합으로 좀 승화시키려고 해도 은근히 잘 묻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